안녕하세요. 오늘 243번째 PR12 세션에서는 오브젝트 애즈 포인트라는 페이퍼에 대해서 발표를 드리겠습니다. 이 논문은 센터넷이라고 하는 네트워크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요. 네, 센터넷에 관한 페이퍼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발표는 오브젝트 애즈 포인트라고 하는 페이퍼에 대해서 발표를 해드린 거고요. 또 하나 센터넷이 아주 제목에 들어있는 페이퍼가 있는데, 이두 논문은 나온 시점도 비슷하고 성능도 비슷하고 그리고 둘다 코너넷에 기반을 하고 있다는 공통점이 있지만 이제 엄연히 다른 저자들이 만든 결과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 페이퍼를 기준으로 하고 있습니다. 오브젝트 디텍션에 대해서 이제 뭐 다들 잘 아시겠지만 맨 처음에 나온 건 저희가 투 스테이지 디텍터로 시작을 했잖아요. RCNN 계열의 투 스테이지 디텍터들은 처음에 리전 프로포절을 하는 로직이 있어서 오브젝트가 현재 있을 것 같은 부분 ROI를 뽑아서 전해주죠. 그러면 이제 두 번째 네트워크에서 각각의 리전에 어떤 오브젝트가 들어있는지 클래시피케이션을 하고 바운딩 박스를 리그레이션을 하는 이중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프딕션을 할때 속도가 굉장히 낮게 나온다는 이제 단점이 있고요. 그러다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SSD나 욜로 같은 원스테이지 디텍터가 등장을 하게 되죠. 얘네들은 이제 한 번에 많은 이제 앵커 박스들을 사용을 해서 마치 오브젝트가 있을 것 같이 생긴 것들을 훑어가면서 한 번에 바운딩 박스와 그 안에 들어있는 오브젝트의 클래스를 동시에 예측을 하는 이와 같은 구조로 되어 있는데요. 오늘 설명드리는 센터넷이죠. 센터넷도 이 원스테이지 디텍터의 한 종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오브젝트 애저 포인트에서 주장을 하는 센터넷은 어떤 점이 다르냐면 그 바운딩 박스를 찾는 오브젝트 디텍션이 아니고요. 그 바운딩 박스의 중심점, 그래서 센터 포인트를 찾는 네트워크를 만든 다음에 센터 포인트에서부터 바운딩 박스를 리그레이션으로 만들어내는 어프로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밑에 이제 그림과 같이 그 바운딩 박스를 먼저 찾는 게 아니고요. 이 오브젝트의 중심점을 먼저 찾고 여기서부터 바운딩 박스를 만들어내는 방향으로 진행을 하게 됩니다. 그럼 이제 뭐가 다르냐면 우리가 이제 원스테이지 방식의 디텍션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은 뭐 생각을 해보면 여러 가지 이제 박스들을 오버래핑을 해가면서 찾게 되는데 이제는 이제 이 센터넷에서는 앵커가 그와 같은 박스가 아니라 하나의 점으로 바뀌기 때문에 점으로 바뀐다는 점이 이제 큰 차이점이 되고요. 그래서 오브젝트마다 이제 앵커가 하나밖에 없습니다. 여러 에스펙트 레이쇼를 가진 다양한 형태의 앵커 박스가 필요 없고 그냥 점 하나로 나타낼 수 있게 되는 거고요. 그 결과 이제 난 맥시멈 서프레션 과정이 필요가 없게 됩니다. 여기서 말씀드릴 거고요. 그리고 그래서 이제 컴퓨팅 부담이 굉장히 덜어지기 때문에 아웃풋 레졸루션을 훨씬 더 높게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마스크 RCN의 경우에는 아웃풋의 스트라이드를 16으로 갖게 되는데 지금 센터넷은 아웃풋 스트라이드를 4로 가져갈 수가 있거든요. 훨씬 조밀하게 서치를 할수 있고 그래서 실은 앵커 박스도 많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하려는 거는 센터 포인트를 찾아내고 거기서부터 바운딩 박스 내지는 다른 프로퍼티들을 추정을 해내겠다는 거고 이게 꼭 오브젝트 디텍션만에만 쓸수 있는 건 아니라서요. 여기 보이는 것처럼 오브젝트 디텍션을 위해서 그 센터 포인트가 어딘지를 보여주는 마스크를 이제 힌맵이라고 하거든요. 힌맵을 만들어내고 또 이제 바운딩 박스를 중심점을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가로 세로 크기를 찾아야 되니까 사이즈를 찾게 되고요. 그다음에 이 스트라이드가 4니까 그 정확하게 그 그리드에 원래 이 바운딩 박스가 일치하지 않을 수도 있으니까 그 오프셋을 계산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오프셋도 얻어낼 수가 있습니다. 이세 가지를 각각 그 센터 포인트를 얻어낸 다음에 아주 간단한 네트워크를 더 붙여서 만들어내게 되고요. 오브젝트 디텍션 말고도 실은 이 저자들은 이 페이퍼에 3D 오브젝트 디텍션,
그리고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에도 적용한 결과를 같이 보여드리고 있어요. 그래서 3D 오브젝트 디텍션에서는 이 3차원 공간에서의 디멘전, 그리고 이미지 오브젝트의 뎁스, 그리고 방향 정보를 더 얻어낼 수가 있고, 그 휴먼 포즈의 경우에는 각각의 키포인트들, 사람의 관절이나 손끝, 이런 부분, 중요한 부분들 17개에 대해서 키포인트에 대한 힙맵을 얻어내고, 걔네들이 또 옵셋을 얻어내는 이와 같은 형태로 응용을 할 수가 있는데, 전부 동일한 네트워크를 사용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키포인트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는 어프로치가 센터넷이 처음은 아니고요. 저희 146번째 이재원님이 하셨던 코너넷이라고 하는 네트워크가 있습니다. 이 코너넷에서 먼저 이제 키포인트로 시작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한 적이 있고, 그리고 또 같은 저자가 지금 오브젝트 에즈 포인트의 저자가 같은 저자가 바로 이 페이퍼 쓰기 바로 직전에 썼던 익스트림넷이라고 하는 페이퍼에서도 유사한 방식을 시도를 했거든요. 먼저 코너넷부터 하다 보면, 코너넷은 바운딩 박스를 찾을 때 바운딩 박스의 탑 레프트의 포인트하고 바텀 라이트의 포인트를 찾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지점하고 여기 지점을 각각 뽑아내게 되고요. 이걸 이제 오브젝트마다 전부 두 개씩 뽑는데, 그럼 이제 오브젝트가 N개면은 2N개의 점들을 알게 되는 거죠. 익스트림넷에서는 점을 4개를 뽑습니다. 그래서 탑 모스트, 바텀 모스트, 그리고 레프트 모스트, 라이트 모스트, 이렇게 점 4개를 뽑고, 그리고 센터 포인트도 뽑고요. 이 점 4개로부터 팔각형의, 약간 이상이 생겼지만 팔각형의 바운딩 박스를 얻어내게 됩니다. 근데 이 어프로치들의 단점이 있는데, 단점은 뭐냐면 점들을 뽑은 다음에 얘네들을 이제 오브젝트로 매핑을 하거든요. 오브젝트와 연결을 하거든요. 오브젝트가 한 개면은 뭐 상관이 없겠지만, 오브젝트가 만약에 N개가 있다. 그럼 코너넷의 경우에는 이제 2N개의 점이 있는데, 어떤 점과 어떤 점이 현재 오브젝트에 연결이 되는지 이제 그룹핑을 해가지고 그 결과를 찾게 되는데, 이 과정이 굉장히 많은 연산이 필요하게 돼요. 그래서 성능을 올리는데 약간 바틀넥이 됩니다. 그 같은 문제가. 근데 키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은 이분들이 발명한 게 아니고, 당연하지만 이제 우리가 흔히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썼었던 방식이거든요. 보통 이제 휴먼 포즈 에스티메이션은 17개의 휴먼 조인트에 대해서 정보를 찾아내게 되고, 그래서 액션 레코그니션이나 게임이나 애니메이션에서 이와 같은 모델을 많이 사용을 하는데요. 모두가 잘 아는 이와 같은 데모를 이제 다 보신 적이 있으시죠? 처음에 이제 인풋 이미지가 있으면 가로, 세로가 있고 RGB 채널 3개가 있는 인풋 이미지가 들어오면, 여기서부터 이제 찾아내는 게 키포인트 힙맵을 처음에 뽑게 됩니다. 이제 힙맵은 이제 빈 마스크 같은 건데, 일단 여기 R은 뭐냐면은 그 아웃풋 스트라이드거든요. 그러니까 풀 이미지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네 픽셀마다 이제 옮겨가면서 스캔을 하니까 가로, 세로가 4분의 1로 줄어든 크기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C는 뭐냐면 오브젝트 데이터셋에 이제 카테고리 개수가 있을 거잖아요. 클래스 개수, 그게 C가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우리가 예측한 힙맵이 값이 1이면은 그건 이제 여기가 중심점이 맞다, 센터 포인트가 맞다라는 것이고, 그 점이 0이면 여긴 중심점이 아니고 백그라운드라는 뜻인 거죠. 그리고 이제 여기서 여기를 이제 프리딕션을 할 때 쓰는 백본 네트워크는 실은 이 페이퍼에서 새로 제안하는 건 아니고, 원래 있던 네트워크, 아워글래스 네트워크랑 레지넷 두 가지와 DLA라고 하는 네트워크를 모두 사용을 했어요. 트레이닝 할 때 이렇게 합니다. 그라운드 트루스가 있으면은 그라운드 트루스를 이제 한번 줄입니다. 로우 레졸루션으로. 그 4분의 1로 줄이게 되는 거죠. R이 4니까. 4분의 1 크기로 줄여서 얘하고 우리가 프리딕션한 힙맵하고 비교를 해서 로스를 계산을 하는데요.
근데 이 로우 레졸루션의 그라운드 트루스를 그대로 쓰는 게 아니고 한번 가우시안 커널로 이제 블러링을 해줍니다. 2D 가우시안으로 블러링을 해줘요. 그래서 원래 여기가 어떤 오브젝트의 센터 포인트였는데 블러링을 안 해줬다고 하면 그냥 이점 하나만, 픽셀 하나만 딱 1이고 주변은 다 0일 거잖아요. 그러면은 이제 프딕션한 거하고 얘하고 상당히 가까운 거리에 있어도 정확하게 맞추기가 상당히 어려울 것입니다. 그런 좀 개선을 하려고 한번 가우시안 커널로 블러링을 시켜준 그라운드 트루스를 가지고 로스 값을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럼 이제 여기 빈마스크라고 했는데 실은 이게 0에서 1 사이의 실수 값이 되는 거죠. 또 여기서 계산하는 로스는 이제 페이스북에서 제안을 한 레티나넷 페이퍼에서 제안한 포콜로스라는 걸 사용하게 됩니다. 굉장히 식이 복잡하게 생겼는데 의미는 뭐냐면 이제 윗줄은 만약에 그라운드 트루스가 1이면 여기가 센터 포인트가 맞으면 1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 만약에 지금 프리딕션한 결과가 센터 포인트가 아니면 0에서 얼마나 떨어졌는지를 이제 로스로 계산을 하는 건데 이 포콜 로스는 레티나넷을 제안을 할때 우리는 로스 펑션 하나만 고쳐가지고 싱글 스테이지 오브젝트 디텍터의 성능을 대단히 높였다. 어떻게 했냐면 싱글 스테이지 오브젝트 디텍터의 문제는 대단히 많은 앵커 박스를 사용을 해야 실제로 오브젝트가 들어있는 바운딩 박스를 찾을 수가 있다는 점인데 레티나넷의 경우에 거의 10만 개에 가까운 그 앵커 박스를 사용을 해야 그몇 개의 오브젝트가 들어있는 실제 의미가 있는 앵커 박스를 찾을 수가 있었다고 해요. 그래서 뭐 1000대 1, 1만 대 1, 10만 대 1, 이런 식으로 굉장히 임밸런스된 그 앵커 박스들이기 때문에 트레이닝도 느려지고, 그러니 훈련 트레이닝 잘안 되는 문제가 있었는데 이런 문제도 해결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크로스 엔트로피에다가 여기 가중치를 엑스포넨셜로 붙였거든요. 그래서 이 값이 0이면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냥 크로스 엔트로피랑 동일해요. 근데 이 값을 이제 더큰 값으로 주게 되면 레티나넷에서 2를 사용을 했는데 이 곡선들이 점점 밑으로 이렇게 붙게 됩니다. 그래서 이 초록색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 값이 5가 되는데 이렇게 하는 목적은 디텍션이 쉬운 오브젝트는 로스 값을 낮추고 디텍션이 어려운 오브젝트의 경우에 로스 값을 크게 주겠다는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잘 검출이 안 되는 오브젝트의 경우에 더 집중을 해서 학습을 하겠다. 이런 뜻으로 만들어진 게 이제 포콜 로스가 되겠고, 이 포콜 로스를 사용을 해서, 트레이닝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또 하나 이제 옵셋을 위한 로스가 하나 더 있는데요. 예, 에런 로스고요. 이게 우리가 이제 아웃풋 스트라이드를 4로 뒀기 때문에 4픽셀 단위로 이제 바운딩 박스가 위치를 정확하게 할 리가 없기 때문에 실제 그라운드 트루스에서 옵셋 값하고 내가 프리딕션한 옵셋 사이에 차이를 에런으로 계산을 하는 이와 같은 에런 로스로 또 추가를 하고요. 여기까지는 코너넷에서 이미 만들어져 있던 개념입니다. 이 페이퍼에서 붙인 개념은 여기다가 센터 포인트를 이제 찾으면 이제 오브젝트 바운딩 박스를 만들기 위해서 이제 가로 세로 오브젝트 사이즈를 알아야 되잖아요. 오브젝트 사이즈 width와 height를 찾는 로스를 또 붙입니다. 사이즈에 대한 벡터 그리고 내가 프리딕션한 오브젝트 사이즈 여기에 대한 에런 로스를 또 만들어서 전체 로스 펑션을 이와 같은 형태로 이제 포뮬레이션을 합니다. 그래서 그 결과로 이제 프리딕션을 하는 게그 센터 포인트가 힛맵도 찾아내게 되고요. 그리고 옵셋도 찾아내게 되고 사이즈도 찾아내게 되는데 동일한 백본 네트워크 하나의 백본 네트워크를 쓰게 되고 아웃풋은 힛맵에서 이제 C계 오브젝트의 카테고리 개수만큼, 클래스 개수만큼 C개, 그리고 사이즈랑 옵셋은 각각 XY 2차원이니까 2개, 2개에서 4개. 요만큼의 정보를 각 픽셀 로케이션에서 계산을 하게 되고,
하게 됩니다. 요거는 이제 아주 간략하게 보이는 센터넷의 아키텍처인데요. 요거는 실은 요 페이퍼에 요 그림 나와 있는 거는 아니고 코너넷에 있는 아키텍처를 요 페이퍼, 센터넷 페이퍼에 맞게 다른 분들이 그리신 거예요. 뭐 지금 설명드렸던 것 같지? 앞에 백본 네트워크 있고 센터 포인트를 얻어낸 다음에 센터 포인트는 이제 좌표 거니까 여기서 힌랩을 만들고 옵셋과 사이즈를 각각 만들어내게 됩니다. 근데 지금 여기 매니지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할 때 뽑아내려는 피처가 세 개잖아요. 힌랩이 있고 오브젝트 사이즈가 있고 로컬 옵셋이 있는데 이 각각을 여기서 뽑아내는 거는 여기 보인 것 같이 3x3 컨볼루션 그리고 렐루 그리고 1x1 컨볼루션 요것만 딱 붙여갖고 힌맵을 만들어내고 또 요만큼을 또 붙여서 오브젝트 사이즈를 만들어내고 또 이와 별도로 요걸 한 번 더 붙여서 로컬 옵셋을 만들어내고 이런 식으로 이 백본 네트워크에서 각각의 피처로 갈 때는 요 블럭을 사용을 해서 만들어 뽑아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른 태스크들을 할 때도 마찬가지로 요 모듈리티가 달라질 때마다 동일한 블록들을 사용해서 뭐 요 피처 값들을 계산을 하게 되고요. 그러니까 트레이닝 데이터셋만 다르게 되면 다른 태스크에 적용을 바로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 뽑아낸 센터 포인트에서 바운딩 박스를 가는 때 이제 피크를 뽑게 되거든요. 그 힌맵은 아까 각각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요 지점이 이제 센터 포인트에 얼마나 가까운지를 나타내는 점들이 보이는 일종의 마스크라고 했잖아요. 근데 그 마스크에서 주변 점들보다 값이 제일 높은, 그러니까 주변의 8개의 점들보다 값이 높은, 그러니까 등고선에서 가장 산 정상에 있는 점과 같은 그런 픽셀들을 전부 찾습니다. 그래서, 만약에 사람 카테고리의 힌맵에 그와 같은 점들이, 사람이 2명 있으면 그와 같은 피크점이 이제 2개가 있을 거고요. 전체 히트맵에서 이와 같은 피크를 딱 100개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지웁니다. 그래서 이 3x3 이 블록에서 중 가운데 있는 이 피크만 제외하고 나머지를 다 없애는 거는 실은 그 원래 우리가 욜로 같은 데서 하던 IOU 기반으로 난맥시멈 서프레션 하는 것과 실은 동일한 효과거든요. 가장 중요한 것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지우는 거. 근데 이제 IOU로 계산하거나 이런 복잡한 연산을 안 해도 그냥 3x3으로 맥스플링만 하면 주변 값을 알아서 싹 없어지기 때문에 계산량이 대단히 줄어든다는 장점이 있게 됩니다. 그럼 이렇게 이제 피크 포인트를 뽑게 되면 XY 값들은 알았으니까 거기서 이제 다른 옆에 이제 다른 네트워크로 계산을 한 옵셋 값들, 그리고 사이즈 값들, 위스와 하이트를 절반씩 센터 포인트에서 더하고 빼면 이제 바운딩 박스가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바운딩 박스를 계산을 합니다. 실험을 위해서 이제 4개의 백본 네트워크를 사용을 했는데요. 하나는 이제 아워글래스 백사라고 하는 아워글래스 네트워크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2개의 레지넷 18, 레지넷 101, 2개를 사용을 했고, 그리고 딥레이어 애그리게이션이라고 하는 DLA를 사용을 했습니다. 아워글래스 네트워크는 뒤에서 더 설명을 드리겠지만 원래 있던 거 그대로 사용을 했고요. 요거는 근데 실은 오브젝트 디텍션만 보셨던 분들은 잘 모를 수도 있지만 그 포즈 에스티메이션 쪽에서는 원래 가장 많이 사용을 한 네트워크 중에 하나인 거예요. 원래 이 페이퍼의 저자들이 키포인트 에스티메이션, 포즈 에스티메이션 이쪽으로 연구를 많이 하시던 분들이었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이 아워글래스 네트워크를 사용을 했고요. 그리고 그 밖에 이제 비교를 위해서 남들도 많이 쓴 레지넷 두 개를 사용을 했고 또 딥레이어 어그리게이션 사용을 했는데 이 두 개의 네트워크는 굉장히 변형을 많이 해서 사용을 합니다. 그래서 설명을 더 드릴게요. 아워글래스 네트워크는 이렇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인코더 디코더 구조 내지는 유넷 이런 것처럼 인풋 이미지를 점점 이제 피처맵 사이즈를 가로 세로를 줄여가면서 들어가다가 어느 순간 다시 점점 디컴볼루션을 해서
이 가로세로를 다시 늘립니다. 그래서 인풋이랑 아웃풋을 동일할 때까지 늘리고요. 요거가 하나의 이제 아워글래스 네트워크 블럭이 되고, 아워글래스가 이제 모래시계잖아요. 그래서 모래시계처럼 생긴 요 블럭 하나가 되고요. 요거를 두 개를 겹쳐서 사용합니다. 이렇게 하는 이제 가장 큰 이유는 키포인트 에스티메이션 같은 경우에 사람의 이제 우리 찾으려고 하는 사람의 조인트가 무슨 팔목 뭐 이런 거잖아요. 팔꿈치 이런 굉장히 작은 포인트들이기 때문에 이미지에서 큰 이미지뿐만 아니라 큰 피처뿐만 아니라 작은 피처들도 봐야 이제 그런 같은 점들을 찾을 수가 있기 때문에 스케일의 에그노스틱한 피처들을 잘 찾기 위해서 큰 피처 맵에서도 정보를 뽑고 작은 피처에서 정보를 뽑고 그리고 이제 이 여기서 뽑은 피처들을 다시 스킵 커넥션을 통해 가지고 이쪽으로 전달을 해주고 이런 식으로 이제 사용을 하고 있고요. 이제 다 유사한 구조의 류넷도 그렇고 이런 유사한 구조의 네트워크가 많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다 보신 적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박스들은 이제 다 이제 레지넷에서 만든 그 유사한 레지듀얼 블록이 되겠고요. 현재 이 페이퍼에서는 얘를 이제 총 104개의 레이어가 있는 아워글래스 네트워크를 만들었고 그 다음에 이제 레지넷이랑 뒤에 설명드릴 DLA는 굉장히 변형을 많이 했는데요. 레지넷은 우리가 그냥 통상적으로 아는 CNN 네트워크가 다 그렇듯이 점점 이제 이 아웃풋 사이즈가 줄어들잖아요. 이게 줄어들면 여기서부터 다시 디컨볼루션을 해가지고 이미지 크기를 늘려나가거든요. 쭉쭉쭉 거꾸로 늘려나가서 원래 이미지, 인풋 이미지와 같을 때까지 아웃풋 사이즈 다시 늘립니다. 근데 늘릴 때 그냥 디컨볼루션만 하는 게 아니고 거기다가 디포머블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붙입니다. 디포머블 컨볼루션 네트워크는 저희가 3년 전에 PR 시리즈 처음 시작할 때 두 번째 시간에 이제 엄태웅 님께서 발표를 해주셨던 페이퍼인데요. 요거는 뭐냐면은 우리가 이제 컨볼루션을 많이 하지만 대부분의 컨볼루션 이렇게 미리 딱 정해진 리셉티브 필드가 있잖아요. 3x3이면 이렇게 3 곱하기 3 그리드가 정해져서 중심점을 기준으로 가로, 세로, 더하기, 빼기 1만큼 옵셋이 있는 픽셀에서 픽셀들을 잡아와서 이제 계산을 하게 되는데 디포머블 컨볼루션 네트워크는 그렇게 할 필요가 꼭 없다. 그래서 이 옵셋들을 전부 러너블한 파라미터라고 생각을 하고 트레이닝을 해서 얻겠다는 거예요. 그 결과로 트레이닝을 잘 하게 되면 딱 원래 있던 컨볼루션 같이 바로 더하기 빼기 이란 지점에서 픽셀들을 읽어와서 계산을 하는 게 아니고 이렇게 좀 더 유연하게 먼 데서 잡아온 픽셀들로 컨볼루션을 하겠다는 거죠. 좀 더 유연한 컨볼루션을 하니까 성능이 더 올라가겠죠. 그런데 이제 애석하게도 이 페이퍼에서는 오브젝트 에즈 포인트에서는 디포머블 컨볼루션 네트워크를 업스케일링 할 때 굉장히 적극적으로 사용을 했는데 그 이유를 이제 설명을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썼다 이렇게만 되어 있고요. 그걸 또 굉장히 많이 썼습니다. 이분들이 보게 되면 이제 레진에서 올라갈 때 여기서 이제 점선으로 되어 있는 게 전부 그거거든요. 디포머블 컨볼루션 여기도 있고 DLA는 더 많이 썼죠. DLA는 또 뭐냐면 DLA는 이제 딥 레이어 애그리게이션인데요. 우리가 레지넷이 등장하기 전까지는 스킵 커넥션이라는 이제 개념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암 레이어에서 오는 정보들이 이렇게 쭉쭉쭉 레이어 이렇게 걸쳐서 왔는데 우리가 이제 레지넷에서 이 레이어를 건너뛰는 정보를 줄 수가 있다는 걸 알게 됐고 이후에 이제 뭐 댄스넷에서 자유롭게 이 레이어에서 저 레이어로 막 뛰어다니는 이제 피처들을 발견했고 또 SSD에서 암레이어에서 만든 피처들을 뒤까지 아웃풋까지 바로 전달을 해줘가지고 풀리 커넥션 네트워크로 애그리게이션에서 아웃풋을 만들어내게 됐잖아요. 이 딥레이어 애그리게이션은 이렇게 앞에 레이어들이 만든 피처들을 애그리게이션하는 방법을 좀 더 이제 시스템적으로 할 수 없을까 이런 연구를 한 거예요.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 하나는 이제 하나는 아이터레이티브하게 이렇게 바로 앞 레이어하고 한번 뭉치고 이걸 그 다음 레이어에서는 또 바로 앞에 거하고 지금 거하고 뭉치고 똑같은 구조를 반복해서 애그리게이션 하도록 만든 게 제안한 게
아이터레이티브 디그레이션 구조고요. 또 하나는 하이어리키컬 디그레이션이라고 해가지고 일종의 이제 트리 구조처럼 만들어서 애그리게이션 하는 거죠. 이제 굉장히 복잡한 네트워크인 경우에. 근데 이제 지금 오브젝트에서 포인트에서는 이제 DLA34에는 아이터레이티브하게 두 개씩 묶어서 얘를 또 두 개씩 묶고 이런 식으로 하는 방식을 채택을 했고요. 근데 원래 DLA는 이렇게 생겼는데 또 여기다가 굉장히 많은 디포머블 컨볼루션을 붙여가지고 원래 없었던 커넥션까지 만들어서 이와 같은 형태로 수정이 많이 된 DLA를 만들었어요. 근데 그 결과 이제 아워글래스 네트워크는 굉장히 이제 에버지 프리시전이 높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 레지넷은 레지넷 18로 굉장히 높은 그 속도를 얻을 수가 있었고 딥레이어 애그리게이션은 스피드와 에큐러시의 트레이드오프 그래서 가장 이제 강점을 가지는 네트워크를 만들 수가 있었던 거죠. 지금 말씀드린 거를 보여주는 그래프인데요. 페이퍼가 나올 때까지 YOLOv3가 이와 같은 그래프를 그리고 있었습니다. 가로축은 인퍼런스 타임, 그래서 인퍼런스 할 때 속도고요. 그래서 이제 짧으면 짧을수록 시간이 적게 걸리니까 좋은 거고 이 Y축으로는 코코 데이터셋 기준으로 에버리지 프리시전, 그래서 높을수록 좋은 거예요. 그래서 이쪽으로 X축은 왼쪽으로 붙을수록 좋은 거고 Y축은 위로 갈수록 좋은 건데 레진을 18로 만들었을 때 142 프레임 퍼 세컨드로 나오기 때문에 당시까지 나왔었던 YOLOv3보다 훨씬 속도가 높았고 그리고 이제 아워글래스 백사를 사용했을 때 49.2 AP가 나와서 역시 다른 네트워크보다 훨씬 이 프리시전이 높은 에버리지 프리시전이 높았고요. 그리고 DLA를 사용했을 때 여기 보이는 이 DLA 34의 경우에는 프레임 퍼 세컨드도 52로 굉장히 높은데 AP 값도 37.4로 상당히 높은 값을 얻어서 이 커브가 딱 꺾이는 지점에 있는 가장 트레이드 오프가 좋은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다는 거고요. 그리고 당시까지 나왔었던 오브젝트 디텍터들을 비교를 해보면 원스테이지 디텍터 중에서는 가장 이 아워글래스 기반의 센터넷이 그 에버리지 프리시전 값이 높았고 2스테이지의 경우에도 마스크 RCA의 모단은 훨씬 높고 2018년 이후로 나온 비교적 최근의 2D 스테이지 디텍터보다는 조금 못한 이와 같은 결과를 얻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몇 가지 실험을 더 해봤는데 뭐 특별히 언급을 할 만하다는 거는 제가 아까 앞에서 그 피크를 뽑아내기 때문에 힌맵에서 피크를 뽑아내는 연산만 하면 난 맥시멈 서프레션 과정이 필요가 없다고 그랬는데 그래도 해본 거예요. 이거를 이제 포스트 프로세싱을 집어넣어 봤어요. 이분들이 그랬더니 DLA34의 경우에 0.5% 성능이 향상이 됐고 AP 값이 향상이 됐고 아워글래스 104의 경우는 향상이 전혀 없었다. 그래서 뭐 하나마나 별 소용이 없더라 이런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아까 3D 디텍션 3D 오브젝트 디텍션도 할 수 있다고 했잖아요. 요거에 대해서는 이제 깊게 설명을 하고 있지는 않은데 뭐 키티라고 하는 데이터셋을 기준으로 잘 알려진 다른 소타 모델들과 비교를 했을 때 비슷하거나 조금 못하거나 아니면 이제 매트릭에 따라서는 약간 더 나은 결과를 보였다고 합니다. 네트워크를 수정한 건 전혀 없죠. 그냥 데이터셋만 수정을 해서 실험을 한 거고요. 그리고 이제 코코의 포즈 에스티메이션 데이터셋이 있거든요. 키포인트 데이터셋. 이걸 가지고 또 포즈 에스티메이션을 해본 결과 이건 이제 기존의 다른 소타 모델들에 비교하면 약간 떨어지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뭐 아주 많이는 아니고 약간 떨어지는 결과를 얻을 수가 있었고요. 그 페이퍼스 윗 코드라는 사이트가 있잖아요. 여기를 찾아보면은 이제 코코 데이터셋으로 한 리얼타임 오브젝트 디텍션에서 현재 이 센터넷이 두 가지 부분에서
넘버 원을 차지하고 있는데 하나가 아워글래스를 썼을 때 MAP 값이 가장 높다. 그리고 레진의 18을 썼을 때 프레임 퍼 세컨드가 가장 높다. 현재 이와 같은 위치를 차지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캐글 같은 데서도 굉장히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요거는 뭐냐면 MXNet의 글로운 12가 마치 텐서플로우의 케라스 같은 패키지거든요. 근데 글로운 12에 이제 모델주가 있어요. 이제 파이토치의 모델주와 비슷한데 훨씬 더 이제 구현이 된 모델이 많이 있거든요. 이 글로운 12 모델주에 가면 여기 그래프와 같이 이 현재까지 모델주에 들어있는 모델들의 성능을 비교를 한 그래프가 있는데 역시 이제 가로축은 프레임 퍼 세컨드고 세로축은 에버리지 프리시전인 거예요. 그래서 보면은 여기 점들, 빨간 점들이 욜로의 결과 값들이고 여기 파란 타원 안에 있는 값들이 센터넷의 값들이거든요. 그래서 센터넷이 에버리지 프리시전이 약간 더 높다는 거 높고 욜로도 보면은 여기 하나 아웃라이어가 있어. 얘는 욜로3인데 모바일넷 1.0으로 만든 거거든요. 근데 얘는 이제 스루풋이 721 프레임 퍼 세컨드가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굉장히 속도가 높은데 얘 하나를 제외를 하면 속도가 센터넷과 거의 비슷하다는 걸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보면은 약간 이상한 게 있죠. 요 그림에 여기 보면 요 얘들도 욜로거든요. 여기가 욜로. 욜로 페이퍼에 나온 수치를 기준으로 여기 콩나물처럼 생긴 이 그래프의 뿌리 부분이 이 논문 저자들이 리포트한 수치인데 여기 보면 이 위쪽으로 이렇게 콩나물이 자라 있어요. 그래서 이 머리 부분에 해당하는 수치는 뭐냐면 이 모델 주로 다시 임플리멘테이션을 할때이 다른 모델과 동일한 방법으로 데이터 오그멘테이션을 하고 러닝 레이트를 조절을 하고 그리고 옵티마이저를 선택하고 하는 방법들이 약간 표준화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글로우 CV 모델에는. 그래서 다양한 기법들이 있는데 얘네들을 적용을 하면 모델의 임플리멘테이션을 바꾸지 않고 성능을 올릴 수가 있어요. 또 여기 관련된 내용들은 제가 PR 201번째에서 한번 설명을 드린 적이 있는데 그 이후로 이렇게 같은 욜로라고 하더라도 에버리지 프리시전이 많이 향상이 된걸볼 수가 있어요. 근데 센터넷은 아직 거기까지는 구현이 안 됐나 봐요. 센터넷은 그냥 페이퍼에 있는 수치만 갖고 비교를 했습니다. 결론은 이제 이 페이퍼에서는 키포인트 에스티메이션을 기준으로 오브젝트 디텍션을 하는 센터넷이라고 하는 것을 이제 제안을 했고요. 또 센터 포인트를 기준으로 해서 뭐 여기서 이제 바운딩 박스와 그 사이즈와 그리고 이제 옵셋을 리그레션 방식으로 만들어내고 다른 태스크에도 적용을 할 수가 있고 굉장히 빠르고 성능도 높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되도록 이제 백본 네트워크를 선택을 할수 있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제 난맥시멈 서프레션 과정을 아예 없앨 수가 있기 때문에 엔드투엔드로 이분 가능한 네트워크를 얻을 수가 있다라는 결론을 얻을 수가 있었습니다. 이 코드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이 오서가 그 자기 깃허브에 아주 잘 만들어 놓은 파이토치 코드가 있고요. 근데 이제 둘지가 이 코드는 지금 안 돌아요. 왜냐면은 디포머블 컨버전 네트워크를 쓰는데 그 디포머블 컨버전 네트워크 리퍼지토리를 다른 데 있는 걸 읽어다 쓰는데 그 약간 프레임워크 버전 문제가 있어가지고 잘 현재 실행이 잘안 되고요. 그리고 이제 케라스 구현이 있고 MXNet 구현이 있기 때문에 코드를 바로 보실 수가 있습니다. 여기 보이는 이제 한국어 블로그가 잘돼 있어서 제가 이 자료를 만들 때 많은 도움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저자들은 이제 UT 오스틴에 계신 분들인데 4월 초에 페이퍼를 하나 또 쓰셨어요. 그래서 이 센터넷을 기반으로 오브젝트 트래킹 문제를 푸는 센터 트래킹이라고 하는 모델을 새로 만들었거든요. 트래킹 오브젝트 에즈 포인트라고 하는 페이퍼를 새로 내셨기 때문에 그리고 이제 이것도 이제 이 오브젝트 트래킹 분야에서 또 소타를 찍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 문제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이 페이퍼를 한번 찾아보시면 재미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페이퍼 리뷰를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끝까지 들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